안녕하세요, 제렌입니다. 오늘 불금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삼겹살을 구워 먹으려고 아침에 이렇게 앉았는데, 근데 이 삼겹살 사실 무료예요. 어떻게 무료였냐면 바로 중국 고향 사랑 기부제라는 이제 그런 기부 제도가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기부를 하고 30%를 이제 포인트로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포인트로 또 이렇게 삼겹살을 담배품으로 받고 구워 먹으려고 합니다. 이게 보이세요, 이게? 이렇게 많이 줬습니다. 한돈 핑크색. 제가 요리를 좀 못합니다만. 소리 봐봐. 이런 분열이 어딨어. 사장님 무슨 한산이에요, 이거? 이거 K 삼겹살. 저희도 기부를 많이 해가지고 와인도 받았습니다. 우와. 이게 터키 국기 아니? 그렇네. 이 소리 너무 좋아, 나. 이렇게 돌려서. 다 됐다. 너무 맛있겠다. 어떡해? 어우, 진짜 맛깔나게 구워주셨습니다. 저는 삼장을 좋아합니다. 너무 맛있어. 발발 파채랑 같이 먹을 텐데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삼겹살 쫄깃쫄깃한데 파향이 쫙 이렇게. 진짜 맛있지? 진짜 고기 짱 맛있는데? 너무 맛있다. 역시 고기가 맛있다. 야, 이것도 맛있어. 와인도 마셔볼까? 와인의 신맛이 나긴 하는데 진짜 맛있다. 달고 셔. 시원한 느낌인데 엄청. 이거 여기를 뭔가 깨끗하게 만드는 느낌? 언니가 말하는 거는 맞다고. 맛있지?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 이게 고기 어디 거야? 나 여기서 시켜 먹을래. 진짜 맨날 기부하고 싶겠다. 하트. 와우. 마음이. 보이나요? 얘를. 받아주고. 여기 잘 먹지? 이따 연파랑 같이 삶아야지. 맛있겠다. 와. 아, 이렇게 양파 굽는 게 너무 맛있어. 맛있겠다. 우와. 무한리필인데요? 찌개 조금 먹고. 뭐야, 찌개 딱 맛있는데? 집에서 만든 거야? 응. 고기를 올려주고요. 삼장을 많이 이쪽에다가 이쪽에다가 다진 마늘을 이렇게 올려주고 양파, 파채를 올려주고 밥 이만 안 되죠? 그리고 뜨거워요. 이거를 이렇게. 너무 맛있다. 나 삼장 너무 좋아해. 나 삼장 러버. 이렇게 퇴근하고 고기를 먹으면 피로가 싹 풀리고 쌓인 그 스트레스가 싹 풀리고 아주 좋아요. 당신의 운동가를 위하여. 이게 알코올이. 알코올이 생각보다 높다? 음료수 같아서 그냥 쭉쭉. 청풍명월의 고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사세요. 사주세요. 제발. 기부하세요. 사먹지 말고 기부하세요. 소리 들려요? 돼지찜? 진짜 맛있어. 뭐라고요? 평월 상품. 너 치워. 근데 이거 되게 좋은 제도인 것 같아. 사람들이 기부를 하는데 사실 담배품? 이런 거 있으면은 기부했다는 보람을 다시 느끼게 되잖아. 지역 자체가 살아나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것도 난 되게 큰것 같아. 일전 이전에? 고기도 먹고, 기부도 하고, 지역도 살리고. 10만 원? 소득공제 돼서 거의 진짜 말 그대로 공짜로 먹는 거랑 다른 것 같아. 짱이다. 맞아. 나 그것도 종합소득세도 해야 되는데. 5월이니까. 나 저번에 10만 원 받았어. 그렇게 못 벌었어? 김치. 김치. 취했다. 언니, 아빠는 인간이 왜 존재하다고 생각해? 삼겹살 먹기지. 기부하려고. 아니, 진짜한테 좀 얘기해줘. 자, 오늘은 이렇게 삼겹살을 기부를 하고 담배품으로 받아서 먹어봤는데요. 저는 너무너무 맛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살짝 취하기도 했고요. 여러분들도 충북 고향 사랑 기부제로 기부를 하셔서 이렇게 담배품으로 다양한 제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많이 기부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저는 한잔더 하도록 하겠습니다.